제가 나름대로 오늘 생일상을 좀 차리려고 마트를 가서 미역을 사와갖고 지금 이렇게 담가놓고 그다음에 또 소고기 안에 쓸 소고기 메이드 인 USA이긴 한데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. 괜찮고 다진 마늘 없어서 다진 마늘도 이렇게 사왔습니다. 이 정도만 있으면은 미역국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뭐 참기름이라든지 국간장 이런 거는 집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미역국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원래 오늘 예정이 없었던 지금 방송을 켜가지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조금 이렇게 뭐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방송을 켰고요. 지금 저렇게 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으니까 자 다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만든 미역국 앤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팝콘 큰 걸로 네. 그 기본 맛 반이랑 달콤한 거 반.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뭐제 생일 브이로그라시고 찍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이렇게 소소하게 오늘 간만에 좀 가장 좋았던 건 영화 봤던 게 가장 좋았지 않았나? 그리고 재밌는 영화 보면서. 큰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